자, 드디어 우리 이제 교직에서 은퇴 4년 차 놀랍게도 발효 명인이 되신 우리 서 작가님의 두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교사에서 발효 명인으로 놀라운 창직을 하셨는지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좀 살짝 들려주시죠. 늦게 배워도 네. 자신만의 네. 틈새를 찾으면 살 네. 길이 있더군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그죠? 네. 차별화 전략, 틈새를 찾는 것이 네. 아마 저를 그한 발효 사실 명인이 되려면 한 10년 이상 대부분 하신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저는 발효 공부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효 전국에서 내노래하는 발효 장인들도 저에게 사실 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다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발효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많은 창업 지도를 하고 공방에 창업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핵심적인 이론 정리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통주, 누루, 그다음에 식초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한 분야에 깊이 있는 그런 내공이 많으신 분들은 많지만 이 굉장히 이게 흐름을 엮어서 딱 명확하게 이론을 정립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가 너무 하시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페인에서 만드는 와인도 처음 만들면 알코올 도수가 13%, 우리 막걸리도 만들면 전통주를 만들면 13%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동서양이 떨어져 있는데 발효해서 만든 술은 도수가 같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게 다 어떤 이론을 종합해 보면 과학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발효와 당도와의 관계, 그죠? 그런 식으로 핵심을 딱 정리를 하면, 그걸 좀 알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어 있어. 아, 내가 이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이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에서 좀 대중성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뭔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효능이라든가 발효의 어떤 깊이 이런 것만 생각하기보다 이거를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효 제품을 카페 음료화한다거나 이렇게 활용 방안을 제가 일찍 고민을 내가 찾았고요. 저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준 건 뭐니 뭐니 해도 살누룩입니다. 요즘 살누룩 요거트라고 굉장히 관심 돌풍이 불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분야를 제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요걸 배우기 위해서 발효 과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토피 치유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살누룩 요걸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찾아오시고 그렇거든요. 저만의 텀새는 살누룩이었습니다. 네네. 살누룩이었구나. 그런데 저는 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살누룩.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발효 명인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려웠다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식초를 먼저 배우려고 했고요. 이제 식초를 배우고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또 술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이제 식초는 술에서 되는 거니까요. 또 술을 배우고, 그다음 또 술을 알고 나니까 또 이제 누룩이 필요하거든요. 누룩이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거꾸로 제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배웠지, 그치?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딱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된 이론서라든가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준비 예.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보면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직 생활에 있었던 어떤 그런 탄탄한 부분들이 이거를 잘 조합하는 데 되게 도움을 주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창업지도 받으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다 그러세요. 그렇죠. 네. 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론화를 하고 네네. 이론을 세우고 이렇게 네. 하지 않았나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다 들여다보면 자신의 그 경험과 삶 안에 다 나름대로 내공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생산성 있는 어떤 나만의 컨텐츠로 딱 전략적으로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럼요. 강의력이 있다는 그럼요. 것은 부인하지 않죠. 맞아요. 예. 발효 명인으로 이제 뭐 강의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컨설팅 뭐 이런 게 하면 뭐 대략 그냥 월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구체적이지 않게 러프하게 하면 아,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힘든 과정을 저도 거쳤겠죠. 그렇죠. 거쳤고 네. 제가 이제 올 2018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그 어떤 목표 얘기라든가 그런 건 있는데 막연히 있었지만 달성은 했는데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뭐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받던 그 보수보다는 능가하는 액수가 되겠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 자, 그 발효 관련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도 있을 건데 네네. 뭐 이런 사람이 어울린다 아니면 발효 관련 일을 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나요? 발효 저는 지금 이제 전국에 계시는 공방 선생님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기술 전수도 하고 교육을 네.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발효는 보면 어느 부분이나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고 건강이라는 화두를 놓고 보면 발효 음식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로푸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로푸드 클래스나 마크로비오틱이나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주로 이제 공방 선생님들에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젊은 분들일수록 발효를 하라고요. 네, 발효는 한번 처음에 이제 발을 디뎌 놓으면 근데 발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잔하게 이론을 짚어드리면 생각보다 발효가 술 빚고 식초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입견만 버리면 의외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예, 발전할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방을 하는 교육자라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공방 선생으로서 이렇게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된 이유라면 저만의 영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발효로 접목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 작가님한테 발효 공부를 배우러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현재 이제 다양한 시리즈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발효 마스터 시리즈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틀 과정이에요. 이틀 과정. 예, 이틀이면 그 누룩에서부터 전통주,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일 포인트가 좀 발효이지만 디톡스로 바라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는 사실 이 융합하는 걸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식초 만들었지만 이게 디톡스 음료로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돌풍이 불고 있는 살누룩 요거트도 살누룩도 사실은 다른 데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주로 요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이제 디톡스와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이틀이면 하루 8시간씩 이틀 받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시간은 특별히 정해지고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발효 이론, 누룩, 전통주, 식초, 살누룩 요거까지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사실 다 할 수 있는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무도 없고 저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한 거를 핵심을 딱딱 짚어가지고 알려드리고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전통주, 식초, 살누룩 실패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고두밥 찔 때 이렇게 짜라. 딱 그대로 찌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틀이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발효 마스터 시리즈는 이틀이다 이렇게 다른 과정도 있나요? 다른 과정 많이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한테 와서 배워가는 게 이 과정이네요. 아니 이제 건강 카페 창업 시리즈라 해가지고 디톡스 이론. 그다음에 이제 클렌즈 프로그램, 클렌즈 주스, 그다음에 이제 수제청 많이 오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차, 그다음에 이제 이 살누룩 시리즈.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효 마스터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이 살누룩 요거트가 사실 아토피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먹어도 안전한 그 음료거든요. 아토피 아기들이 막걸리나 식초를 함부로 먹을 수는 없다니까 유산균 그렇죠. 음료가 필요하지만 근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토피 어머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을 네. 것 같더니 그래서 혹시 은퇴한 사람들이 뭐 이제 50대 넘어서 이분들이 이거를 배우겠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장업지도 받으러 오시는 연령대가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60대 이렇게 나이가 발효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내 이제 지금 내가 이거 배워서 언제 창업을 하고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하지 하지만 발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오고 계십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은퇴한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내가 재능이 없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작가님 찾아가가지고 과정을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배우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 초보이신 분 아무 그렇게 오실 때 그래요. 선생님도 발효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틀 만에 가능할까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도전 그렇게요. 저 사실 퇴직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발효 오래 하신 분들도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이유가 그만큼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에 발효는 쉬워요.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발효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게 뭐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꼭 발효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건강 카페 창업 시리즈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보람은 역시 저한테 와서 오셔가지고 창업 시도 받으시고 바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시다는 것도 하고 그다음 판매를 잘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클래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보람은 이런 아토피 아기 어머니께서 선생님 아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그 창업 콘텐츠 이제 제가 이제 경험 속에서 구체화해드리고 또 매칭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컨설팅이나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분들하고 인생 상담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는 게 보람스럽습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좋으네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또 우리 교사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책을 쓴다? 이거 사실 뭐 교사니까 누구는 쉽겠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책을 내게 됐을까요? 제가 요거 작년에 책이 나왔고요. 현재 이제 책 지금 원고 두 개를 써놓고 이제 출판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책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고 그렇지. 저도 사실 학교 퇴직하고 나올 때는 창업해서 이렇게 살리라고는 예상은 못했고요. 그때 꿈은 하나 있었어요. 책을 써야 되겠다. 책을 쓰고 싶다. 퇴직할 때 유일한 꿈이 있었다면 나 등단하고 싶었어요. 시인이 되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꿈을 갖게 된 게 블로그였거든요. 블로그 사진 올리다 보니 글이 욕심이 나고 글이 나다 보니까 또 다른 작품을 읽고 필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꿈이 있었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습관화되면 책 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첫 책 우리 대표님 작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투고하고 출판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굉장히 무난하게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블로그 하시라고. 맞습니다. 블로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앞으로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지금 어차피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창업 교육원,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딱 어디에 가서 배우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창업을 하는가 이렇게 제가 중간 그 역할을 하고 싶고요. 창업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저희들 동료들이죠. 우리 학교 현직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에게 인생 이막을 좀 그냥 물론 뭐 연금과 어떤 재정적인 안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독서하고 또 여행하고 글 쓰는 작가로의 삶 그건 영원한 꿈이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좋으네요. 자, 뭐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100점 만점에 은퇴 점수를 거의 100점일 것 같은데 본인은 몇 점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첫 책 나와가지고 그 작가 이제 저자 강연회를 한번 했었더랬거든요. 그때 뜻하지 않게 어떻게 아시고 다 블로그 때문이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강연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퇴직하길 잘한 게 아니고 퇴직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답인데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잊고 산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퇴직. 내가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아우, 좋은 말입니다. 오락가락하면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시네요. 아니요. 뭐 더 이상이겠죠. 아, 더 이상. 100점 플러스로. 네. 알파. 아, 그러면 현재 이제 뭐 교사들 그다음에 일반 뭐 대기업들 공무원 누구나 다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비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해라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인생 이막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지. 그지? 이왕이면은 저희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중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들 수 있으면 겪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지? 그런 의미에서 현직에 계실 때 준비할 때 이 세상 밖의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찾아다니시고 이제 그다음에 현직에 계실 때 나의 컨텐츠는 좀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구체화해가지고 좀 전력화하고 그러나 이제 또 차별화까지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 발전시켜 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내 컨텐츠가 있고 내가 뛰어난 어떤 분야가 있지만 이걸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게 SNS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현재 인스타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블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의 시대잖아. 그죠? 그게 오히려 SNS를 먼저 하는 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유튜브 막 개설했다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뭔가요? 아, 정말 부끄러운데요. 이렇게 자랑 이렇게 내세울 만한 단계는 아닌데 정말 시작했는데 제 나름대로 또 뜻은 있겠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블로그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블로그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저로서 이걸 하지 않을 순 없죠.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꿈단샘의 TV다. 원래 제가 블로그 닉네임이 꿈꾸는 단어장이거든요. 줄여가 꿈단샘 TV 이렇게가 개설한 지는 채널 개설은 한 지 몇 개월 되는데 그동안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숨겨놨다가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처음 공개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 자신이 아닐까요? 내 자신이 만족하고 내가 어느 정도 원하던 삶을 산다면 매사를 바라보는 눈도 너그러워지면 이제 어떤 타인을 대하는 관계나 그다음에 뭐 가족들 관계든가 이런 데서 내 모든 것들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가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원만하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 이막 그 저희들 중년이니까 그죠. 꼭 준비하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뭔가 딱 그러나 이제 그 하고 싶었던 일이 어떤 생산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좀 희망적이거든요. 또 계속 할 더 발전시키고 싶은 에너지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편한 일과 심의 휴식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멋진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야, 오늘 그 우리 서경련 작가님 모시고 아, 발효 명인으로서 사는 이야기를 2부까지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네. 이제 은퇴 학교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교직에 계신 분들 또는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참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나도 발효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서경련 작가님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